413쪽입니다. 보자포희시지왕천하야에 방즉한상어천하고 부즉한법어지하면 한초수지문과여치지의하면 근취처라고 읽어요. 근취처신하고 원취처물하야 어시에시작팔괴하야 이통신명지덕하면 이류만물지정하니 망소소알여치지간에 제공의다유천자람 부왕원등이소취불이리나 연이나불과이검운양수식 양탄이란 신명지덕은여건순통지지성이오 만물지정은 여늑풍삼택지상이란 자평승이미망고하야 이선이여하님 개취절이하고 양록상승이 물리연이란 호희시물커는 신농시작하야 창목위사하고 유목위뢰하야 의욕지리로 이도천하니 개취저이하고 이체계목이요 상이파동산이 천하지기에 맞대여 차람 고자 포희시지 왕천하 옛날 포희씨가 천하의 왕노릇을 하실 적에 여기 왕자도 그 문장 끝에 가보시면 왕은 우와 황반이라고 써있잖아요. 이럴 때 임금왕자가 아니라 동사로 임금노릇을 하다 왕천하 천하의 왕노릇을 하다 할 때 이 왕자가 우황반이에요. 근데 포희씨 할 때 희자를 보면 소우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조상이 중국 쪽에서는 소 쪽으로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쨌든 말과 말부를 많이 하지만 글자를 가만히 보면 소변에 쓴 걸 보면 분명코 이게 뭔가 지금 사람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네. 모양 형태, 네. 모양새가 아주 네. 이상했었어요, 이 양반. 네. 근데 그분의 지혜로 이렇게 이제 우리 운명사가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직 반상어 천하. 앙자와 부자가 있잖아요. 밑에는 앙토. 앙자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고, 분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고개를 들어서 관상어천, 하늘에서 상을 관찰하고, 하늘에 있는 건 형상일 뿐이지 실체, 물체가 아니잖아요? 부즉, 관법어지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땅에서 법칙을 관찰하고. 땅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기어다니고,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모든 걸 보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한 거예요. 관, 조수지 문과 또 새라든지 짐승의 무늬를 관찰했어요. 새의 문양, 짐승의 문양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여, 천지지 의하며 거기 천자가 생략됐는데 여기는 천자가 없지만 왕소소라는 동치를 달기를 여지지 간의 재분의 다유 천자라 해서 거기 하늘 천자를 넣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수의 문양과 천지의 마땅함을 관찰했으며 몇 가지가 이 관자가 끝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취 저식하고 가까이는 자기 몸에서 취했어. 손가락, 발가락, 코, 입, 뭐 이런 거 좋은 몸 보면은 참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원취 저물아. 또 멀리는 저런 물체에서 그 형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취했어. 어시에 시작하기.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8개, 8개를 만드셔서. 8개를 만든 것만 보시면, 그죠? 1, 2, 3, 4, 5, 6, 7, 8, 8가지 개가 다 어디서 땄냐면, 앙, 부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따고, 땅의 법칙을 보고, 조수의 분양과 천지의 마땅함을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는 자기 몸에서, 멀리는 저 물체에서 그런 것들을 따다가 팔계를 만드셔서, 어디다 썼냐면, 이 동 신명기 덕함. 신명의 덕을 통하는 데 썼습니다. 신명은 사실은 천지신명 이렇게 말하나요? 그죠? 이류 만물지 정함. 위에는 사실은 이 통신명기덕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양의 이치를 통했고 이류 만물지, 만물은 물체로 된 거기 때문에 의미예요. 사실은, 그죠? 의미의 실정을 류라는 것은 분류했다. 분류라는 것은 흩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분류를 했으니 결국에는 지금 주역 계사전 하에서는 복희씨 때부터 주역이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러러서 하늘에 있는 형상을 본다고 땅에 있는 것을 관찰했고 조수, 새나 짐승, 그리고 천지에 마땅한 것. 천지에 마땅하다는 건 뭡니까? 새는 날아다니는 거고 다른 짐승들은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땅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 머리를 둔 것, 땅에 머리를 둔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취저신 자기 몸에서도 따고 원리는 저 물체에서 따가지고 팔개를 만들어서 음양의 위치를 통하게 됐다 이거죠. 왕소수왈 여지지간에 거기 여지지의 할 때 여지지 사이에 그런 뜻이죠. 재혼의 다유 천자라 여러 판본에 문자는 책을 나타낼 때 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판본에 다유 천자라 하늘 천자가 하늘 천자를 둔 것이 많더라. 하늘 천자 넣어서 해석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본의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주자가 생각해도 당신이 생각해도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앙 원근이 고개를 숙여 보거나 고개를 들어 보거나 멀고 가까운 것이 소취 불이나 취한 것이 하나가 아니야. 그죠? 하늘에서 한 가지만 딱 띄운 것도 아니고 땅에서 하나만 띄운 것도 아니지만 연이나 불과 이 험 음양 소식 양단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음양의 소식 그 두 끝자락을 증엄하는 데에 지나지 않아. 여긴 음양의 이치를 발견한 데에 지나지 않더라. 신명지덕은 여 건순 동지지성. 신명의 덕이라는 것은 덕은
보이지 않는 거죠. 거는, 거는 뭐에 대한 거죠? 용. 수는 소. 거는 말, 그죠? 수는 소. 이렇게 되는 거죠. 건순 동지. 움직이는 것과 그치는 것의 속성 같은 것이 신명을 가지고 만물이 성은 만물의 그 실정이라는 것은 뇌, 물에, 바람, 산, 연못 이런 것들이 상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415쪽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세요. 이 통신명지 덕 하고 이류 만물지청이라는 것은 진어 8개의 그죠? 8개에 다 했는데 진, 손, 감, 미, 간태가 바로 이거잖아요. 우, 총어, 건곤 그죠? 또 건곤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고 왈동, 움직인다 말하고 왈함, 빠진다 말하고 왈지, 그친다 말하는 것들은 개, 건저 의사야. 양의 의사란 얘기에요. 왈, 입, 들어가고, 왈, 이, 걸리고, 왈, 열, 기쁘다 하는 것은 다 순저 의사야. 건, 순, 이렇게 했잖아요. 건은 건괘, 양의 위치, 순은 음의 위치. 그러니, 성인, 하차, 팔자, 극상, 득, 팔계, 성정순이야. 이 성인이 여기에서 팔계의 그 진정을 다 발견한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포키 씨가 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음양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는 양이고 뭐는 음이고 하는 것들이 415쪽 잔주에서 여러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넘겨가보시죠. 416쪽 가시면 자, 결승이 위 망고하야. 이전 이어하니 개 취절이 하고. 니 자가 이게 걸릴 니 자죠, 그죠? 걸릴 니 자예요. 이 니 자의 그 글자 생긴 거 봐도 새가 새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결승. 묶을 결자, 묶은 승 자니까 끈을 묶어서 뭘 만들었냐면 위 망고예요. 망고를 만들었어. 망고는 그물이고 이 덫을 그물과 덫을 만들어서 덫으로는 이전 사냥을 했고 사냥할 전자예요. 사람인 옆에 받친 자예요. 사냥할 전자고 이어 물고기를 잡아. 근데 그 이치는 어딨냐면은 취저리 걸린다는 니에서 취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입괘에서 그물을 만들어 왔어. 그물과 덫을 만들어 왔어. 얘기는 뭐냐면 팔괘를 만들고 보니까 사람이 짐승한테 위협을 당하고 그 짐승을 막고 또 때로는 그걸 잡아서 그걸로 옷을 해입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목 상승이 물리언이라. 양목 할 때 목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물코. 그물코가 아니라 그물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한목 이렇게 두 목이 서로 연결되면서 물건들이 거기에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죠? 여기 성제 양씨와 주를 잠깐 보시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민 육식 자포이치다. 그죠? 백성들에게 육식 고기를 먹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때부터 사실은 초식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수렵시대를 여기 이제 사라책인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남원장시발출을 또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고자의 옛날 금수다이인민속
짐승들은 많은데 사람들은 적었다 이 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짐승 중에 큰 짐승이 공중이었던 거지 사실은 그 전에는 그죠. 복희씨 위지 망고하야. 복희씨가 이것을 위하여 망고를 만들어서 그물과 덫을 만들어서 이전을 이어하니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았으니 비도사민으로 계지선식지리라. 다만 백성들로 하여금 선식지리 생선을 먹는 이로움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지요? 그물로 잡으면 바로 생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짐승도 그렇고 그럼 썩지 않으니까 생선을 먹고 생고기를 먹을 거 아닙니까? 신선한 고기를. 그뿐만이 아니라 역 거기해이 안기거야라 이 얘기예요. 또한 그 해를 제거하면서 해를 끼시죠 짐승들이 해를 제거하면서 안기거야 그 사는 곳을 편안하게 했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 그물을 만들고 덫을 만들었는데 그 위치는 니자 걸린 니자 니께에서 따왔다 이거야.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개, 니는, 그 이께는, 이 이름, 이름이 니호 이양지 간지. 그죠? 한 개의 음효가 두 양효 사이에 걸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수지 니호 망. 새나 짐승들이 그물에 걸리고, 어별지 니호 고.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들이. 예. 이 고, 그물에 걸리니, 길, 가출이라 그 일을 미뤄볼 수 있다. 호희씨 물컨을, 서울에 가셨던 도키씨가 이제 돌아가시거늘, 신농씨 작하야. 신농씨가 이제 일어나서, 사실은 대를 이어받은 거죠. 창목 위사하고, 착은 척각반이에요. 아, 그래서 착이라. 그래서 자꾸 착이라고 읽는데, 언해부리는 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전 찾아보면 착으로 음이 나와있어요. 거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척자와 각자 반입니다. 척에서 치읓, 각에서 아. 앞, 그래서 착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게 반절 표기예요. 나무를 깎아서 쟁기를 만드는 거죠. 좀 보습, 이런 거? 쟁기를 만들고. 유목 위에 하야. 나무를, 이게 유자는 이제, 이게 쉰다는 거잖아요? 네. 불을 좀 가미하면 잘 쉬잖아요? 나무를 휘어서 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뇌욕지리로, 뇌욕은 쟁기라든지 이런 만든 농기구의 이 리자는 이게 날카로울 리자, 예리할 리자니까. 날카로움으로 이, 교, 천하, 아니. 그걸로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킨 거지, 그죠?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사, 이렇게 사와 뇌를 만드는 법을 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으니, 거기서는 개 취저 익, 풍뇌 익, 익괴에서 그 위치를 취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물을 만들고 덫을 만드는 것은 익괴에서 걸린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만들었고 농사짓는 농기구를 만드는 것은 풍의 익, 익괴에서 만드는 익. 이 이체가 다 목이잖아요. 풍의 익. 나무인데 상입하동이 의는 들어가고 아래는 움직여. 상괴는 풍이니까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바람 파고 든다는 거고 풍뇌니까 뇌는 또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파고 들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뭔가 그게 바로 농기구 그 쟁기 이런 것들이에요. 나무. 네. 그래서 흔들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죠. 천하지익이 막대어 자라. 온 세상에서 이렇게 이익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건 없더라 이거예요. 수렵 시대에서 농사짓는 시기로 옮겨가는. 근데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만들어지면 혼선을 들 수가 있는 사실은 인간이 만들기 이전에도 이치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치가 모든 것의 우승이에요. 그렇지. 네. 내가 오기 전에도, 내가 가고 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치다 이거. 근데 실제로 무식한 사람들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무식은 그 억지인 거죠. 그렇죠?